여러분은 까만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별을 본 적이 있나요? 어릴 적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유난히 빛나던 예쁜 별이 자기 별이라 생각하며 꿈을 키웠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. 현재 도심에서 별보기란 하늘의 별 따기죠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이름도 이쁜 꼬두물 마을에 어린이 천문대가 있습니다. 2003년 일산을 시작으로 안산 어린이 천문대는 여덟 번째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. 2016년도 개관하여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. 이 우주의 신비함을 보면서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여기서 이 얻은 이 카타르시스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아이들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속히 할 겁니다. 천문대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천체 망원경이겠죠. 이 동그란 돔 안에 뚱땡이 망원경이라 불리는 14인치의 350mm 반사골절 망원경과 홀쭉이 망원경이라 불리는 120mm 골절 망원경이 여러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뚱땡이 망원경으로는 멋진 성운, 성단, 은하, 행성들을 관측할 수 있고 우리 눈으로 밤하늘에 올려다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는 매우 화려하고 멋진 천체들을 크고 자세하게 볼수 있게 해주는 망원경입니다. 홀쭉이 망원경으로도 여러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. 주로 달과 별, 밝은 성단, 이중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. 이 홀쭉이 망원경은 선생님의 손으로 휘리릭 움직여 빠른 시간 안에 다양한 천체를 보여줍니다. 친구들과 함께 달과 별, 우주에 대해 공부하고 만들어 보며 관측할 수 있는 어린이 천문대. 어린 시절 경험과 추억이 더 기억에 남아 먼 훗날 삶의 여유와 안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. 제 생일 별자리가 개자리인데 안산 천문대에서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. 작년에 어린이 천문대에서 별을 보러 갔을 때 목성이 베이컨 모양이어서 너무 신기했고 맛있어 보였어요. 우주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과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별자리 이야기, 천체 망원경으로 별 관측 등 별과 관련된 재미난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합니다. 안산 어린이 천문대에서 특별한 추억,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